안녕하십니까. 두서 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지향하는 연예는 박하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경환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연말이라고. 아, 김 처장이요? 저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받기 전에 안 바빴습니까? 휴가 가시잖아요. 사장 휴가 얘기해 주세요. 김 처장 휴가 가시잖아요. 그런 사적인 얘기를 좀 빼주십시오. 어디 해외로 가신다고. 해외, 그렇죠. 해외 갑니다. 그것까지만 해주세요. 아니, 김 차장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 오늘 아침에 그 페인한테 선물을 받았다면서. 아, 진짜요? 예, 쪽지와 박하수다 김 차장 힘내세요였나요? 화이팅이었나요? 예. 선물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댓글 조작에 이어 선물 조작까지. 선물 힘든 삶을 선물도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먹었죠? 뭐요? 캐러멜. 그렇죠. 네. 참고로 녹화 지금 녹음일인 현재 저는 비번 상태라 불려왔습니다. 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지금 하경원 기자가 지금 예, 애인을 내팽개치고. 예. 아, 내팽개친 건 아닙니다. 내팽개친 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부처에서 왔습니다. 그럼요. 네, 예.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쉬는 날. 김만 나. 아, 먼저 아니 저희 아, 지금 뭐 사연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매일 제가 지금 반치고 있어요.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연 코너. 사람 코너.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넣고 있으니까 응답하라 뭐뭐뭐뭐 선배가 하시면서 박뭐뭐로 하시죠. 아, 아 내가 내가 하라고? 박사연. 박사연? 김만나 박사연. 박은경을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임? 괜찮네요. 좋은데요? 제가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청취자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아, 방금 전 충치자라고 했어요. 이가 상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가 2만 명 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2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엄선했습니다. 출처가 엄선했군요. 네, 엄선해서 지금 들은 메일, 척도 안 하셔. 엄선해서 메일을 조작 말씀하실 때 항상 들은 척 안 하시더라고요. 메일을 몇 번 막 두 분 뽑았습니까? 예, 두 분 뽑았네요. 네, 아, 2만 명 중에 메일 두 분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기자 한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이름을 쓰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갑습니다. 세 분 기자님들로 시작하는 메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써, 가명으로. 예. 김병준. 그 식상한 표현이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아주 푹 빠져있는 다른 팟캐스트에도 메일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신생 팟캐스트인 박하수다에 메일을 띄우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세 명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냉철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문석 기자님이 막내처럼 어질러 놓으면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하경원 기자님은 같이 놀았지만 난 어질러 놓지 않았어요란 태도의 형 같고요. 발뺌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엄마인 박은경 기자님이 싹 정리해 주시는 시스템도 너무 좋다. 아반다 사이프리드에서 일반인에서 이번에 엄마까지 나왔어요. 예, 제가 정말 나이 들은 두 분을. 예. 네. 근데 이분이 야간에 배달 일을 하신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매우 크게 웃는 저를 보면서 아,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런 허접한 그러니까 방송을 좋은 방송 많이 들으셔야 되는 분인데 저희가 허접한 예,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영광스럽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뭘 드리겠죠? 아, 그런 게 있어요? 야, 기프티콘. 저희 같은 팀이 아닌가 봐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취재 좀 하세요. 네, 하 기자, 취재 좀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경품 네, 기프티콘을. 예. 얼마 되진 않지만 네,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전화번호 남기셨어요? 남겼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 사연을 좀 소개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메일 주셨던 이준영님. 아, 그때 저에게 무료 실명, 응원을. 실명을 밝혀도 됩니까? 아,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편집하면 되죠. 예, 그 아, 지난번에도 실명이 나오길래 깜짝 놀라셨대요. 아, 저희는 네. 비밀은 원동이. 신상 털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 또 말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프라인 모임을 초대해 주시면 휴가라도 내서 꼭 참석하시겠다. 근데 정말 이렇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런 허접한 방송에 시그널 만들어 주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아내분의 얘기 해주셨는데 제 소개로 아내도 같이 듣는데 처음에는 뭐 이따위 팟캐스트를 소개하냐고 하더니 슬슬 중독되는지 방송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도 제게 하네요. 이따위 팟캐스트. 네, 저희 정체성을 들어 마땅한 팟캐스트죠. 네. 예,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분께도 저희가
기프티콘. 예. 그리고 이분께서 어떤 그 무명으로 그러니까 음악 작사 작곡을 오래 하신 분인데요. 트로트를 처음 써보셨다면서 첨부 파일 네. 사랑한다 너만을 이런 걸 네. 보내주셨는데 한번 방송에서 틀도록 하죠. 좋은 생각입니다. 예.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요? 박하수다라 민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하 예. MINT@khan.kr. 아, 오늘 안 틀렸죠.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9회 만에 첫 성공. 아, 오늘 쓰면서 네. 했습니다. 오늘 좀 메모에 쓰면서. 헬렌 켈러처럼. 아, 엄청납니다. 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분들은 2만 명 중에 두 분을 선정합니다. 만 대 1이 네. 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네. 분입니다. 다음에 또 많이 보내 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저희 다음 코너로 한번 자연스럽게 가볼까요? 박하수대의 유일한 코너, 가장 인기 있는 코너, 김문석이 만난 김만나. 아, 스스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민망하지 않으세요? 가장 한 주간에 가장 핫한 우와, 연예인만 진짜. 만나고 다닙니다. 선배 얼굴 빨개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 피부 두께를 한번 재보고 싶습니다. 목도리를 벗으세요, 머플러를. 네, 갑자기 더워집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와, 온몸이 지금 다 떨겠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대본도 없이 이렇게 정말 와, 나 두꺼우시네요. 아, 사품입니다. 진짜 피하게. 대단하네요. 이번엔 누군가요? 이번 주에 네?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홍대 클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몇 년 만에 가보신 클럽인가요? 그때 클럽도 클럽 아니었죠,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트만 가셨죠. 예, 나이 때문에 홍대 클럽은 출입 자체가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갔다 왔습니다. 취재를 빙자해서. 그렇습니다. 아, 좋은 직업이네요, 네, 진짜. 서교동에 있는 크랙이라는. 아유. 크랙. 마약이란 뜻이죠. 아, 크랙.
다크 가면 한풍 하고 나온 듯한. 아, 아. 수위를 넘나드는 저품격 아, 방송. 경상도 지방에 한풍 하자 이런 느낌인데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풍 하자가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좀 그냥 뭐 홍콩 가자 뭐 이런 뜻이죠. 아, 몽롱한 상태로 가보자. 우리 뭐 아. 미친 듯이 놀아보자. 네, 놀아보자. 어, 막 살자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네. 그 저 크랙에서 누굴 네. 만나셨나요? 한 뽕 하셨나요? 느낌은 거의 한 뽕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셨길래? 거기서 개콘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아, 뭐, 개그 우먼맨 네. 뭐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오나미 씨. 아, 아유 죄송해요. 네.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이동윤 씨. 예. 네. 안소미 씨. 아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송중근 씨. 아, 송중근 씨. 노우진 씨도 만났어요. 노우진 씨도 만났습니다. 하경원 기자와 같이 갔는데 네. 하경원 기자가 김만남 코너를 진행하지 않는 하경원 기자가 더 잘하네요. 예. 그러게. 아 기억력이 점점 사퇴하고 있습니다. 여자 뭐 개그 우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신 것 네, 같아요. 김 처장은. 네. 아 김혜선 씨도 왔군요. 예, 예. 김혜선 씨는 저랑 상당히 또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어떤 인연? 김혜선 씨가 김혜선 씨 누군지는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 기자가 한번 잘하니까. 네, 그 뭐야 짧아보. 네. 코너에서 이승윤 씨랑 같이 나오면서 네. 아빠 뭐 박효광이 싫단 말이야 하시는 그 약간 남성적 남성미를 강조하신 약간 네. 개그맨 네. 그 코너 액션이 액션이 네. 되시는 액션 대신, 예, 액션 대신은 그 코너 네. 할 때 전체 팀 멤버가 우리 회사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그 늑대 소년이란 코너 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이승윤 씨가 이제 송중기 씨 역할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또 상당히 기억이 남는 개콘 멤버가 있었는데 제가 오나미 씨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네.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제 기사를 올리는데 하필이면 제가 나오미라고 올렸어요. 아유. 나오미 캠벨도 아니고. 아유 어떻게. 그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나미 씨 고통. 사과하세요. 네. 아유 잘못하셨네요. 예,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오시면 맥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꼭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벌 아니에요? 찾아왔던 맥주를 마시다니 제가 이건. 제가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약간 좀 말씀을 아, 예, 좀 증언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팩트 위주로 본인의 유리한 팩트 위주로 불리한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행사가 이제 그 쇼타임이라는 소속사가 있거든요. 아, 예전에 개그맨 네, 병만 씨가 예전에 만들었던 BM 본인들은 베스트 멤버즈라고 하지만 병만의 약자인 B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있다가 병만 씨가 나갔죠. 이제 SM CNC로 이제 옮기고 와서 나머지 분들이 계속 이제 유지를 하시는 회사인데 그 경매를 했었어요. 자선 물품. 아, 의미 있는 자리였네요. 네, 큰 콤백 크랙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컨셉으로 이제 뭐 파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신 분들 이제 연예인분들 애장품을 경매를 해가지고 그걸 수익금을 이제 계명원이라는 그 이제 복지시설에 전액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뭐 좋은 의미의 행사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락이 와서 갔더니 자연스럽게 파티 분위기니까 초반에 이제 그 소속사 분들이 인사를 하시고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차장이 굉장히 그 들어가기 전부터 흥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매번 저희 방송하면 뭐 2m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1.5m 앞에 봤 접근이 안 됩니다. 하시다가 접근을 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아,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손까지 제가 직접 손까지 만져봤습니다. 아, 가촉이 되는 불가촉이 네, 아닌 네, 가촉이 되는 그런 행사였는데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깨워라. 클럽이 이런 데인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서 클럽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흥분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막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이고. 악수를 하시면서 아 정말 미인이십니다. 아니면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렇죠. 사고는 터지고 말았어요. 오나미 씨를 그만. 오나미 씨는 아니고 노진 씨가 있었는데 아. 노진 씨가 이번에 이제 정글에서 나오신 다음에 네. 쇼타임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개콘 복귀를 하셨거든요. 개콘 복귀. 왕게임이라는 코너에서 이제 그런 코너를 하고 계신데 만나더니 노우진 씨 정글은 재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 힘들고 피곤했죠. 그러니까 정글에서 나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아니,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면서 저희 공중파에서 만납시다. 아 정말 아니 소속은 안 밝히셨죠? 안 밝혔습니다. 아니 잘하셨습니다. 그냥 저 선배라고 했는데 뭐 예. 아는 형인 줄 알았어요. 회사 선배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제가 면목이 예.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부탁했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오나미 씨한테는 약속을 하면서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꼭 저희 팟캐스트 바카수다를 막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나미 씨의 표정을 봤습니다.
어떤 표정? 아 맞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당황하는 표정으로. 많이 당황했겠죠. 아마 그날 일은 잊고 싶지 않을까. 아, 게다가 악몽이 악몽이죠. 기사로 또 다시. 그렇죠. 예전에 기사에서 5만이요 나와. 맞아요. 맞아요. 보통 못 하셨어요. 이번에는 나오미로. 나오미 캠벨 쪽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남은 그래도 니마오밖에 없네. 니마오. 네, 거기, 네,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안소미 씨가 아직 안 끝났군요. 아. 내일은 없어.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트러블메이커. 예. 트러블은 여행 아니에요? 그런가? 트러블메이커 아니에요? 이렇게 발음해 줬습니까? 영어가 됐습니까? 너무 안 돼요. 진짜. 트러블메이커는 여행을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너무 안 되네. 네. 트러블메이커. 근데 이제 김 차장이 또 굉장히 격하셨던 거는 옛날에 본인이 다니던 나이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트가 대구에 있던 나이트인데 이름이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 아 그러니까 이름이 이상하더라고. 제가 내가 좀 하려고 하자.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죠. 니주라고 하는 거죠. 니주를 잘 까드리는 거죠. 아 근데 그걸 몰라. 그럼요. 그럼 선배가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 선배 방송분을 마련해드리기 위한 제가 엄마 같은 방송을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난 초보야 초보. 아유 예. 그럼 들어오셔서 빵 터뜨리시면 된 거예요. 네 그럼. 그 안소미 씨가 말이야. 그 개그맨 이상호. 끌렸네요. 이상호 씨하고 있죠. 네, 이상호 씨랑 내일은 없어. 그 춤을 추는데 오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실제 댄스도 출연하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안소미 씨를 새로 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옛날에 그 다니던 대구 클럽의 어떤 그 미녀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 네, 궁금하네요. 그 클럽 이름을 먼저 얘기해 네. 주시죠. 네. 그 클럽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아, 그게 와 진짜 거짓말 잘하셨다. 아, 진짜입니다. 아까 낮에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그 월사입니다. 월사. 예, 월사가 생각나더라고. 월사. 월사요? 예. 영어입니다. 11층에 있는 대구의 11층에 있는 월드 사파리라는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 나이트의 사파리가 들어. 월드 사파리요? 동물을 풀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익감이, 100% 넣고 있는데요. 예, 모익감이 보이면 바로 세계적인 모익감 집으라는 그런 의미죠. 아, 월드 사파리죠. 야육강식이 세계라. 그렇죠. 아, 들어가면 창원 예. 창원에서 다녔, 마산에서 다녔나요? 학영원 기자는 저는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주로. 아, 그 다음은 아 서울로 왔구나. 마산에는 무슨 좀 마산에는, 유명한 나이트 없었나요? 마산에는 뭐죠? 그 아 까먹었어요. 월드 사파리 수준은 아니죠. 사파리 수준 아니죠. 아, 사파리는 그냥, 아니죠. 그냥 고만고만한 이름. 뭐 한국관이나 뭐 이런 수준. 한국관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뭐. 터널 라이트. 터널 라이트. 네, 뭐 그래도 점프 뭐 이런. 80년대 후반에 대구 최고의 나이트클럽 월사. 월드 사파리, 월사. 월사라고 하죠 보통. 근데 얘기를 아까 들었는데 또 혼자 그 나이트를 몇 분이 가셔야 되냐는 소수정에 많이 가셨더라고요. 보통 7분 가셨나요? 이게 보통은 이제 여관보다 조금 가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네, 네. 맥주를 왜 마실까요? 술 취하게 마십니까? 술이 좋아 마십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약간의 기분만 알딸딸한 기분 고만하기 위해서 맥주 한 두 잔 한 뽕 상태로 가기 위해 그렇죠 두 잔 정도 마시고 두 잔 마시면 다 취하기 때문에 거의 좀 아. 취하기 때문에 맥주 두 잔 마시고 이제 친구분들이 술 약하십니까 약합니다 아 너무 약하시네요 두 잔 맥주 두 잔에 네. 맥주 두 잔을 마시고 이제 아홉 시쯤 내가 월사로 들어가 몇 명이 가나요 한 7명 가죠 아. 너무 많이 아니 이거는 너무 아, 너무 관광단 수준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곱 명이 그리고 우르르가 그룹 춤을 추지 않습니까? 아, 보통. 원으로? 그렇죠. 아우, 미치겠다. 정말 창피해요. 아, 뭐한 짓이야. 그러면서 옆으로 슬슬 보죠 이렇게. 그때 유행하는 춤이 뭐였나요? 아, 그때 유행하는 춤? 네. 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 일어나지. 그래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춤인가요? 그게 춤인가요? 이게 춤이죠. 허리 운동 같은. 그러면 국민체 옆에 자 있는 아니에요? 예. 옆에 있는 그 학생들 아가씨들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옆에 슬쩍 보면서 슬쩍 한 번 비춰주고. 아우 정말 싫다. 방금 은경 선배 표정이 아우, 정말 무슨 아우,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는 정말 게. 너무 싫다 너무 싫어. 내가 한 번 비쳤는데. 싫어. 아 이거 저 보이는 팟캐스트 해야겠어요. 이 장면을 정말 본다는 게. 춤을 추다가 설정 이렇게 부딪혔잖습니까? 아유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세요. 아이고, 아, 너무 생동하게 마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 부딪혀서 이 아가씨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거부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웃음을 좀 보여주고 좀 친근함을 보여주면 바로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죠 우리 전부 다. 아 아우 너무 싫었겠다. 이것뿐이요? 그렇죠. 동시에 한꺼번에 쫙 가는 거죠. 와, 거의 편대 미행처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아가씨는 또 갑자기 놀래갖고 당연히 그렇죠. 놀래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월드 사파리였으나 결국 어떤 여인과의 스캔들도 나지 않았던. 제가 볼 때는 그 뭔가 교제를 위해서 가셨다기보다는 겁을 주기 위해서 가신 거죠. 겁박하려고. 네, 겁 주시려고. 그래서 그 9시쯤 들어가면
한 12시가 거의 피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안 되면 거의 뭐 파장 분위기잖아요. 그럼 그래 가지고 그대로 여관에 가셔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해 봐야 된다. 한 4시쯤 되면 조용필이가 옵니다. 이제 좀 가. 이제 가. 집에 가죠. 아, 실제로 조용필이 와요? 아, 웨이터 조용필 씨. 아, 웨이터 조용필. 아우, 이 양반이 나이트를 안 가 보셨구나. 저는 나이트생 아니잖아요. 낮카페에서 됩니다. 그럼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한 5시쯤 나와서 새벽 5시쯤 나와서 이제 포장마차 가서 라면, 우동 한 그릇 네, 먹고 뭐 그런 거 먹어야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게 뭐 주로 이제 금요일날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게 돈 지랄 시간 지랄 이런 거죠. 월사. 네. 그렇게 됩니다. 아직도 있나요 대구에 월사?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네, 있거나 그런 것도 네. 아니고요. 현재까지 그런 이름으로 있으면 놀림감이 되기 쉽겠네요. 그럼요. 아. 또 다른 오피스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개인적인 얘기는 예, 아까 삼가하더니 막 얘기하시네요. 뭐라 학생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시내 나갔고 대구 시내에서 이제 시내를 막 걸어다니다가 저 앞에 아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내기합니다. 누가 아가씨랑 많이 부딪히나 누가 많이 터치하나 뭐 이런 게임을 하죠. 그거는 너무 경범죄 수준이다. 이거 80년대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아우 정말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아우 이거 정말 그래서 너무 별로네요. 네 다섯 명 뒤에서 보고 제가 딱 가지 않습니까? 네. 가서 이렇게 한번 툭 부딪히고 어머 오늘 하나. 그렇게 연기선만 많이 그럼 이제 한번 그럼 그 언니는 뭐라고 어떤 반응을 80년대 말은 이렇게 부딪혔다고 성희롱 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 언니들 참 너그러우시네. 그 어떨 때는 싸대기를 때려야지. 어떨 때는 아 그걸 가만둬 그냥 싸대기를 막 퍼퍼퍼퍼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쌍 싸대기를 그냥. 그러니까 아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가서 이렇게 이렇게도 안 하고 이래갖고 말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쳤다고 할 수 없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불러서 말을 걸잖아요 보통. 뭐 저희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숫기가 없어서. 그게 몇 살 때세요? 20살 때. 아, 초등학생 수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유치원생도 안 그래요 요즘. 고무줄 끊고 막 이런. 유치원생도 초초대에 챙기고 100일 챙기고 이런 데입니다. 지금 20살 터치하기 얘기하시다고. 80년대 말이지 않습니까.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네요.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전부 이게 그래서 안성민 씨를 터치하고 싶으셨어요? 어, 큰일 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 요즘 안 그러시나요? 네. 갑자기 저 방송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면서 김 차장 옆에서 떨어지고 싶네요. 저는 지금. 좀 부천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하기 전에 그런 얘기 그런 데 없었습니까? 아, 저는 터치가 아니라 아예 말도 안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까? 저는 좀 숙기가 없었군요. 숙기가 없어가지고. 아 남자들이 오히려 저기 소심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오빠한테 말 걸어서 잘 됐습니까? 네, 된 적 있어요. 우린 절대 그렇게 말 못 하겠던데. 왜 책에 이제 학번이랑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학번이랑 무슨 과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하얀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죠. 네, 제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심지어 그 오빠는 저기 셔츠를 입고 하얀 셔츠를 자주 입는데 셔츠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혹시 그냥 하시나요? 네. 이완락스 하셨는 줄. 그래갖고 제가 정말 한 몇 달을 좋아하다가 말 걸고 경영학과 다니는 오빠였는데 나이트클럽 갈 때 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본인 화제로 흰색 셔츠를 입고 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나이트클럽 아 조명 같죠? 예, 조명. 아 정육점 조명 같은 거 그거 받으면 네, 최고면 최고. 다른 색보다는 흰색 셔츠. 그럼 최고. 뭐예요? 말도 못 걸고 터치만 하시는데. 아참아뭐 뭐 개인적인 얘기는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데 네. 김만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다니 김만나 우리 끝내고 빨리 보러 가자. 저희 김만나에 꼭 들어갈 거 하나 있잖아요. 뭐요? 이번 주 김지원 양 얘기해요. 아 김지원 양을 제가 만났습니다. 김만나 다음 시간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지금 김만나가 거의 코너가 아니야. 아, 김만나 따로 독립하세요. 팟캐스트 해야 돼 같이. 네. 빨리 독립하세요 지금. 빨리 본론하시다 본론. 김만나는 다음 시간에 한번. 네, 김만나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 김지원 씨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껴놨다가. 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주제를 좀 주제는, 예, 소재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저가 사실 뭐 강하게 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정성이 없고 허접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오랜만에 좀 전문적으로 좀 썰을 좀 풀 수 있을게 자꾸 좀 대꾸 가져가세요. 아니 나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좀 2013년을 약간 사건 사고 많았어요. 뭐 2013년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걸 좀 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 좋네요. 일단 저희가 뭐 좀 두 개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이 김 차장 휴가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주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 가시는 거 좀 편하게 가시라고
일단은 좀 좋은 거 먼저 살짝 하고. 좋은 생각이죠. 좀 문제가 되는 것들 갖다가 이제 한번 공적으로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걸로 따지면 올해는 진짜 톱스타 결혼 연애가 되게 많았던 한 해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정말 거의 메가톱급 연애. 그렇죠. 제가 잠깐 정리를 해왔는데. 네, 하경원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월 1일부터 터졌어요. 아. 비 김태희열의 슬이 터졌죠? 지금 김문석 차장이 하경원 기자의 자료를 컨닝하면서 제 마이크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까. 예. 그래서 이게 1월 1일 날 사실 이게 요즘 이렇게 여러 살 많이 유난히 많이 올해 많이 터진 이유는 좀 약간 그 파파라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진 숨어서 사진 찍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경향신문에서 오랫동안 연예 기자였던 오광수 국장이 책을 얼마 전에 내셨거든요. 무슨 낭만 뭐 가격인가? 뭐 되셨는데 예전에는 스타와 함께 정겹게 소주 한 잔을 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요즘은 스타가 소주 먹는 모습을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내는 시대가 있다. 정확한 분석이시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은 좀 약간 업계에 그런 게 삭막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찍어가지고 다들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양사 경쟁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또는 뭐 명절 이렇게 맞춰서 딱 가지고 있다가 터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보니까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예고를 하더라고요. 예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언제 내가 뭘 하겠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 기사 때문에 휴가를 갔다.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실제로 좀 기미 생 경우가 많아서 재고를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비 김태희 씨가 1월 1일 날 냈는데 이게 제가 따로 빼는 게 왜냐면 여기서부터 요거랑 6번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6번. 세븐상추 요거 연애병사 배지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B씨가 이제 연애병사로 그렇죠. 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열애가 더욱더 다른 쪽으로 좀 파장이 번졌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무혐의 판정이 최종 났던데. 누가요? B. 아 B는 뭐 사실 그 탈모 보행 이런 것밖에 좀 약간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원래는 저희 업계용으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반가이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특종을 하면 이걸 뭔가 특종의 김을 빼거나 아니면 그에 견줄만한 다른 팩트를 찾아가지고 약간 좀 더 세운다 이런 게 있는데 비 김태희가 좀 사안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들에서 다 이제 뭔가 다른 거 이 팩트로 딴 걸 찾을 게 없을까 했는데 걸린 거예요. 거기다 모자를 쓰고 모자를 벗고 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화제가 되면서 국방부에 청원도 들어가고 아니 휴가 나왔는데 이 병사가 모자를 벗고 다녀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약간 나중에 이제 비화가 된 거라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로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인성 씨, 김민희 씨 있었고 아 제가 비주얼 커플 많았어요. 원빈이나요. 아유 비주얼 커플 그죠? 진짜. 그다음에 발음 왜 찹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사랑하여 마지 않는. 이 김우빈 씨죠. 김우빈. 예. 네, 그 여자친구 공개됐죠. 최근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풍토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애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경우가 일단 잡았다는 게 원칙이겠죠. 네. 근데 뭐 비나 김태희 씨처럼 사진이 공개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진이 뭐 명확한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는데도 스스로 맞다고 고백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연예인들 생각도 좀 바뀐 것 같고 또 팬들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오빠가 어떻게 그 언니랑 사귈 수 있어? 뭐 나의 여신이 어떻게 그 남자랑 사귈 수 있어? 해서 좀 더 그 좀 구분을 하는 그런 성숙한 좀 팬 문화도 정착이 되면서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80년대 말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었죠. 예 그리고 심지어 팬들이 정말 눈에 띄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열애설이 나오면 그리고 열애설이 나왔다가 그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헤어지고 나면 뭐 특히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활동에 좀 제한 을 받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뭐 사귀었다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그렇지.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자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좀 인식들이 변하면서 열애설들도 오히려 좀 쿨하게 인정하게 되고 최근에 문건영 씨나 김범 씨 같이 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예. 쿨하게 인정하고 우린 사귄다. 어쩔 거야. 나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사실 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애설 없는 분이었거든요. 국민 첫 열애설이 인정을 해버렸고 사실은 정황상으로는 잡아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요. 두 분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덤빙이 꽤 없어요. 사실은. 쿨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그냥 유연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아니라고 잡아떼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기자들이 거기서 취재욕구를 느끼고 궁금하잖아 더 막 캐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쓰면 맞다고 맞은 맞다고 하세요. 뭐 이런 거죠. 주위에 또 다르게 또 뭐 여러분 주위에 연예인이 혹시 사귀고 계신 분 제보 바랍니다.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민트 골뱅이. 꼭 좀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취재하겠습니다. 아무튼 비주얼 커플도 있었고 결혼도 올해는, 많았어요. 네, 결혼도 맞아요.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게 또 친절하게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정리해 봤는데 네. 1월 달에는 소유준 씨, 아. 그다음에 원더걸스 멤버의 선혜, 선혜 씨는 결혼해서 10월에 딸을 낳았죠. 그렇죠, 낳았죠. 예. 그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윤영빈, 정영미 씨 이분들 열애 오래 오래 했습니다. 언제 결혼하냐, 뭐 그 개그로 썼죠. 개그. 예. 언제 결혼하냐 그래가지고 뭐 그 무슨 인권 맞아요. 여배우 인권인가 예, 거기서 뭐 윤영빈은 각성하라 뭐, 이렇게 각성하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됐죠. 드디어 했네요. 드디어 3월 달에 이제 크레주카의 호란 씨, 그다음에 아, 방송인 호란. 김예분 씨 했고요. 4월 달에 이제 오랜 연인이죠. 역시 한재석 씨, 박소민 씨도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4월 달 제가 뭐 올해 한 거 별로 없지만 김준현 씨 결혼. 아, 하경원 기자가 네. 단독 기자를 기사를 썼죠. 아~ 제가 이 많은 기사 중에 제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픈데요. 아무튼 이게 좀 그래도 대특종 아닙니까? 뒷얘기를 하나 할까요? 왜냐하면 상금도 받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 상패를 받았어요. 상패를. 그래서 준현 씨한테 제가 상 받았다고 준현 씨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사실 제보를 통해서 처음에 들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연했던 게 뭐냐면 수요일인가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냥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를 보는데 제보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 근데 원래 저하고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제가 귀찮아요 사실은 좀 밤에 쉬는데 그래서 아 그냥 뭐 급하신 거 아니면 내일 전화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 나 지금 되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중요한 얘긴데 하니까 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안 듣고 이렇게 전화 끊으려고 하냐 서운해하다고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고 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 준현 씨가 그 청첩장을 그 결혼 방을 붙이고 다닌대요. 개콘 그 대기실 안에다가 그래서 아, 내가 보니까 이거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뭐 기사로 나온 게 없길래 전화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 날 바로 이제 22기잖아요. 이 김준현 씨가 그래서 동기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송중근 씨, 뭐 박성광 씨, 박영광 씨, 박영진 씨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제가 쑤시고 다닌다는 걸 딱 소문이 난 거예요. 개콘 멤버들 내에서. 그래서 준현 씨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직통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여의도에서 그 무슨 지연들하고 술 먹고 있었거든요. 점심때. 아. 맥주집에서. 그래서 막 고로케 하고 맥주를 먹어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일순간 이 테이블이 정적이 휩싸인 거예요. 저도 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결혼 소식 들었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처음에 좀 주저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좀 물어보겠다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또 준현 씨가 매너가 좋은 게 뭐냐면 소속사를 갖다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속사에 먼저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하고 통화한 거는 그냥 말하지 말고 소속사에 먼저 물어보면 내가 하기자님이 전화한 걸 알면 얘기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소속사에 면을 좀 세워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기사랑 일문일답을 좀 썼었죠. 우리가 지쳐가고 있어요. 네. 김문성 저장이랑 내가 얘기를 듣다가 좀 지쳐가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신났네요. 경은이는 말이야. 올해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래 얘기해. 본인이 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제가 올해 이걸 좋아했으니까 올해 한 예, 지금 뒷얘기를 밝히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튼, 정말 호응도 안 해주고. 아무튼 5월 달에 정말 장하다 하기자. 아이고 장해. 5월 달에는 김지우 씨, 서지석 씨 결혼하셨고요. 네. 6월 달에는 백지영 씨, 정성원 씨. 정성원 씨. 우리 신인 때 은경 선배 앞에서 우통을 깠던 우리 정성원. 아니 그때. 통백권. 아니 정성원 씨가. 그 해병대 출신으로 이제 해병대 수색대대죠. 그래서 왔는데 몸이 좋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상의를 탈의하고 사진을 찍을까요? 그랬더니 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도 상의를 먹고 약간 윗몸 이렇게 몇 번 한 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사내에서도 화제가 돼서 신인으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면에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아 진짜요? 편집부 선배들도 여선배들도 호응을 해주시면서 그게 그래서 그 소속사에서 한때 그거를 거의 프로필처럼 그 기사를 우리 정성원 씨 이렇게 크게 나왔다면서 아, 그래서 경향신문 보도 뭐 스포츠 경향이었어요. 스포츠 경향 보도 예, 예. 그리고 그러고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또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서 아 그럼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김동률 씨의 취중 진담을 아.
그것도 막 부르더라고요. 이게 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따라서 호불호 갈리는 노래 아니에요? 됐겠구만. 그냥 뭐 그냥 예, 뭐 기억은 안 나고 노래를 직접 불렀다는 게 전 신선했고요. 그다음에 자애가 이제 무술을 잘한대요. 통백권이라고 막 발, 손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신가요? 네, 그래서 아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또 그 앞에서 막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게 또 바람소리가 예, 난다. 예, 바람소리가 난다면서 그때 그때 당시 우리가 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시작해서 아, 시작했을 텐데 네. 그 영상을 하경원 기자가 찍고 그래서 어딘가에 지금 찾아보면 자료가 남아 있어요. 네. 뭐 정성원 씨 저한테 불리하면 네. 바로 공개해버릴 겁니다. 그럼 그래서 아니 하지만 정말 회사와 정성원 씨가 굉장히 좋아했던 정말 프로필로 썼었어요.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아, 대단하십니다 정성원. 아. 네 지금은 이제 누구의 남편으로도 좀 더 6월달이 유명한? 어떻게 네. 보면 이 좀 유명한 분들이 결혼 많이 하셨네요. 허튼 씨 신령이 됐나요? 허튼 씨 결혼 소식도 재혼 소식이 재혼이죠 재혼 예, 소식. 허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본인이 보통 거의 공지사항을 올리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편인데 이은성 씨가 또 선배라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은성 씨 제가 알기로는 그 8집 2008년에 발매했던 8집 앨범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저기 영어 발음이 성문이 차이네요. 괜찮습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있잖아요.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예전에 그 누구죠? 저기 고아라 씨랑 같이 반올림도 나오고 그렇죠. 어, 예. 거기서도 서태지 씨 팬으로 나왔어요. 예. 예. 광팬으로 나왔다가 진짜 자기의 우상 결혼을 해버렸죠. 민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민도인은 결혼합니까? 극중이면 아닙니까? 삼천포 결혼하죠. 지금 정말 응사를 안 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또 핫한 커플이죠. 한혜진 기성용 커플이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열애설이 알려지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좀 빨리 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혜진 기성용 커플 같은 경우에는 또 나얼 씨랑 약간 좀 엮이면서 약간 뭐, 잡음이 안 하게 됐어요. 이상한 오해들을 받고 네. 또 나얼 씨가 트위터에 또 아니다 뭐 이러면서 네. 또 해명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좀 있었으나 어쨌든 지금 결혼을 해서 네. 네, 잘 살고 계시고 뭐, 한혜진 씨도 지금 드라마 또 찍고 계시고요. 헤어질 수도 따뜻한 있고 말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거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돌고. 인정 선배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럼요. 뭐 다 그런 거죠. 뭐 너무 그렇게 난 헤어져도 안 났으면 좋겠다. 헤어져도 좋으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우리 원천 봉쇄. 원래 말에 무슨 데이트 권위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요? 그 박 기자한테? 저희가요? 아니 그 청취자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한테 버리지. 아니, 본인이 막 거부하셔가지고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버리지. 뭐 나랑 저기 하는 게 얼마나 싫을 거예요. 내년에, 그런 거는 하지 맙시다. 내년에는 진짜 꼭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습관처럼 저 영혼 없는 리액션처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결혼 소식이 있나요? 8월 달부터 이제 빅스타들이 나옵니다. 8월 달에 이병헌 이민영 씨가 결혼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제가 그 보통 기자들 보면 기자회견 하잖아요. 근데 그쵸. 보통 포토라인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뭐 행사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그때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네. 아. 그 연단이 있고 연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라인 있고 뒤쪽에 뭐 기자들이 보통 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연단 양쪽으로 기자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병헌 씨하고 이민정 씨의 옆모습밖에 못 보는. 근데 그때 제 기억 나는 거는 김문수 사장이 약간 연애 현장을 거의 처음 나오셨어요. 너무 그 무리 속에서 고독해 보이셨어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위주로 취재를 그러니까. 하시다가 그 현장은 좀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뭐 어떤 구도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주변 사기자분들이 다 대화를 나누시는데 김 차장 혼자 외로운 섬처럼 외로운 섬처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이제 한류 팬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아 그렇죠. 600여 명 넘게 와가지고 근데 이병헌 씨가 진짜 매너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원래 팬들하고의 인사는 원래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 분들한테만 인사하고 식을 할 거였는데 예전에도 없던 그 바깥 인사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 이제 하객들이 포토 타임을 갖고 이제 포토라인에 이렇게 포토홀에 쓰잖아요. 거기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단한 일본어 한국어로 팬들한테 감사하다. 그때 되게 더웠거든요. 8월 달이라서. 근데 오래 기다리던 팬들한테 좀 했는데 저는 그 팬들이 막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 병원상 난리 났습니다. 거기 또 할리우드 하객들로 하객이 한 명 왔는데 많이 왔죠. 예.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미드웨이에서 본 사람이 거기 왔더라고. 풀로라고. 미드웨이에서 이름 잘 모릅니다. 풀로. 잘 모를 거야. 나도 잘 몰라 사실은. 아 본인만 아시는 이름.
그 로마 뭐 시대의 그런 드라마를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한 배역인데 그 사람이 그 배역 안에서 이름이 풀로야. 아. 그 사람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라. 드라마 제목은 모르시고. 드라마 제목 가물가물하네요. 나이 예, 제 네. 40대. 근데 보면은 그 한류 스타로 주목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성공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연기를 잘한다고 또 한류 스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확실히 팬들 잘 챙기고 관계자들 잘 챙기고 항상 예의 바르고 매니저 잘 챙기고. 예.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더라고. 장점들. 그 이병헌 씨를 인터뷰를 그때 레드 때문에 네. 그 결혼 전에 했는데 거의 최근 그런 바로 마지막 바로 예, 바로 저희 직전에 했는데 원래 이병헌 씨가 정말 뭘 질문을 하면은 기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질문을 비슷한 질문도 많이 받잖아요. 그쵸.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표현이든지 어떻게 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대답을 너무 유쾌하게 잘하니까 좋아하는데 그때 결혼에 대한 얘기나 이민정 씨에 대한 얘기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렇죠. 질문이 많이 가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숙소에 아유 자꾸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게스트는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긴 한데 사실 그래서 제가 김은미 씨가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았던 게 그런 건데. 그건 뭐 연륜이죠 사실은. 그렇죠. 연륜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배우들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하는데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그렇지 우리 같으면 아, 왜 그래 아기자 그런 건 아니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도 좀 이상하게 되는 반응을 잘했고요. 9월달은 이제 너무 우리 쪽에 무슨 결혼 연애 달력처럼 너무 주요 인물들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9월달은 이제 이효리 씨. 네. 이효리 이상순 커플이 제주도에서 결혼했습니다. 아, 제가 결혼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네. 다른 달라 보이지만 또 네.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커플. 이거 저는 진짜 그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희 선배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희 선배가 저 그때 제주도 결혼식 날 그 부장에게 보고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지금. 아, 그 이 정도만 할게요. 더 이상 안 하고. 이 정도만 할게요. 아니, 이거 알고 계셨대요, 이미. 결혼하는 걸 알고 계셨지만. 좀 귀찮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가셨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소식 같은 게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저희가 한 거예요. 다 뭐 제가 꼽았던 거는 뭐 노장들의 기환, 그 조용필이나 뭐 진승훈 이문세.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 전성기. 아 영화계에도 영화계에도 이름. 송강호 씨가 이제 2천만 배우가 됐잖아요. 예, 송강호 씨가 네. 설국열차 8월 설국열차 9월 관상. 그리고 최근 18일에 개봉한 변호인으로 2천만 명을 모았는데 변호인 보셨어요? 봤죠. 어땠어요? 훌륭한 영화. 훌륭한 영화. 이게 한 해에 이제 세 편으로 그렇게 연달아서 모은 사례가 없어요. 예, 사례가 없고 한 해 2천만이죠. 한 해 2천만이죠. 그리고 이게 또 저기 장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설국열차는 글로벌 프로젝트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관상은 사극. 그러니까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변호인은 1980년대 얘기니까 또 배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이 세 가지 작품을 가지고 그것도 사실 1년에 2천만이라고 하지만 불과 한 5개월간 그쵸, 동안 모은 거니까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근데 송강호 씨가 또 대단한 게 계속 톱스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그 하울링이라든지 부진했던 푸른 소금 같은 부진했던 작품들도 있어서 그때만 해도 위기가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딛고 올해 또 화려하게 나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풀로 얘기하시길래 내한스타드도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네. 올해 그 톰 크루즈, 성룡,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다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윌 스미스, 브래드 피트, 미란다 커, 우리 또 은경 선배의 별명이기도죠. 아만다 사이프리드 이런 분들이 대안을 하셔가지고. 아 근데 보니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예, 우리가 쓸 때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이게 아 그렇죠. 네.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로미오와 줄리엣 나올 때는 진짜 되게 꽃미남이었잖아요.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실제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실제로 봤습니까? 이게 예, 이게 혼자 그 큰 호텔의 그 큰 무대에 혼자 그냥
아무 적이 없어요. 정작 있고 서 있는데 그 혼자 있고 서 있는데 나 이 얘기 좀 좀 네, 혼자 있고 서 있는데 그 아우라가 아우라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얘기를 하는데도 꿀리질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 정말 이게 톱스타는 톱스타고 이게 썩어도 뭐 썩어도 아, 썩은 건 아니지만 썩은 건 아니지만 아 이분들은 정말 나이가 들어도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게 비슷한 건데 예능의 이제 주류가 관찰 예능을 갖다 놓은 저희가 예능 스타 다 했으니까 예.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고 열풍. 복고 열풍인데 사실은 이 복고가 이제 방송만의 유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복고가 열풍이라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응답하라 1973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건 뭡니까? 아니 뭐 삐라도 뿌리고 막 회사에서.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막 삐라도 뿌리고 그전에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감이 늦어서 복고가 이제 예전에도 네. 몇 년 전부터도 계속 됐지만 좀 확장되고 풍성해진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소재도 그쵸, 뭐 드라마, 뭐 영화, 네 다양하게 뭐 예능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하면은 9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90년대가 벌써 복고가 됐다는 게 되게 놀라울 때가 있어요. 되게 잘 놀고 했던 그런 시기가 뭔가 추억으로 향수로 소비된다. 내가 벌써 그런 나이인가? 그런 나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번 주는 워낙 주제가 방대하고 네. 할 얘기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서도 연이어서 한번 좀 진행을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내용 내가 다 끄집어낼 거야. 일주일 사이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모든 걸 다 끄집어낼 거야. 선키스트 마냥 짜시겠다. 그럼 이번 주는 네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카수다 김문석이었습니다. 박은경이었습니다. 박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